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청국장 네, 바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네. 도시락 반찬. 요즘 도시락에 꽂혀 가지고 당분간 이 시스템으로 갈지 모릅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먼저 청국장 한번 보시죠. 와우. 구수한 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얘기죠. 와우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찬. 일일이 설명도 안 해. 먹방 말년이야, 뭐야? 응? 왜 그래? 그러나 이 김을 먹으면 입맛이 살아난다는 얘기죠. 한 김은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게 바로 김이 옷이다. 응? 와, 구수하고 담백합니다. 네. 깻잎 잡아주는 사이에서 빵 터졌단 얘기죠. 저번 영상에서도. 깻잎 한번더 출연시켰어요. 도시락 반찬에서 가장 중요한 멸치볶음.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반찬통이 없어가지고 김치를 어디다 싸갔냐? 국물이 새니까 왜 약병이지 약병 약 먹고 남은 약병에 김치를 넣어 갖고 다녔던 추억이 다 그런 것도 안 버리고 재활용한 거야. 얘가 반찬이야. 단감. 김 서너 번에 깻잎 3장 먹으면 공깃밥이 없어집니다.
어차피 여러분 길게 안 보니까 저도 짧게 대응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의 음식 한 줄평. 청국장의 맛은 정말 변함이 없고 구수합니다. 여러분, 구수한 인간이 됩시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